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기록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마음을
할렐루야. 네. 뭐 황금 넣으시고요. 자, 하여튼 이번 집회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제가 왔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여정에서 짐을 지고 있던 것, 인생의 순례길에서 가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복락의 강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의 엔돌핀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세포가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죽은 이력도 이번 집회를 통해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냥 이번 집회 끝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이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없는 집회 되기를 바라고 수요일까지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하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내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심령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번 집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분 이상 인사하세요. 이번 집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문제를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은혜가 이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명성교회 이곳에 주께서 귀한 목사님 통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은혜 보존하는 장소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 주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견딜 수 없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첫날 저녁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네. 영혼이 흔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며 네. 능력이 떠나간 자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사 만배 백만배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의 목장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도다. 모든 인생의 담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창조하는 그야말로 물질 얻을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일반적으로 말씀 전하지 말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성령께서 간섭하시사 유무상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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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집회의 주제는 인터넷 시대의 영권 회복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여러분 교회의 부흥성에 여러 강사님들이 오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강사님들 오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많은 분에 속합니까? 아니면 조금 젊은 분에 속합니까? 뭐 젊은 분은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 속합니까? 예. 아마 제가 조금 젊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신세대 목사도 아니고 저는 신세대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낀세대 목사입니다. 저는 475 세대에, 여러분 475란 거 알죠? 40대에 70년대 대학 학번에 또 50년부터 59년생까지 태어난 분들 말하는데 그러니까 386 세대도 아니고 그 30년대 태어난 88 아니죠. 30대에 80년대 학번에 60년, 69년 사이 태어난 분인데 요새는 또 다른 386이 있다는 거 아시죠? 30년대 태어난 팔팔한 60대 들어보셨어요? 이 둘 사이에서 저는 정말 브릿지 역할을,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좀 젊은 분들이 이 명성교 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좀 의식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부족하지만 명성교회가 지금보다도 5년, 10년,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50대, 60대의 그 어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 3월에 인터넷 목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50대, 60대 어른들은 라디오 시대다. 이 트랜지스터 시대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안에 보면 진공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어른들은 진공관 시대다. 그리고 우리 40대는 아날로그 시대다. 그 다음에 197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BC와 AC가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런 얘기했는데 요새는 BC가 뭐냐면 Before Computer. 그래가지고 완전히 별종의 신인류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갖는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또 우리들이 지금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도서벽지 또 시골 산간마을마다 어디를 가든지,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가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좋았습니다.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환등, 융판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서 먼저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교회가 정말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명성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교회 가면 우중충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 5시 반에 식사를 했는 그 은혜의 교육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던데요. 여하튼 간에 우리 기성세대가 이 50대, 60대의 라디오 시대에 익숙한, 그야말로 뭐라고 그걸 제가 진공관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기성세대가 지금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이 디지털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과 그릇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성세대는 특징이 뭐냐면, 진공관 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가 많아요. 예.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듣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아니고 보는 것이 익숙한 시대예요. 여기도 지금 멀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는 것이 익숙한 시대. 그래서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빠가 자꾸 무슨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 No more 잔소리, please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이제는 진리를 외치면 능력이 나타난다. 과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능력을 통하여 진리를, 능력을 보여주어서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구름 잡는 세계가 아닙니다. 막 살아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는 오늘 인터넷 시대의 영권 회복,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 명성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요, 그 다음 능력 충만한 교회이지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신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요구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더 귀한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 능력을, 이 자리에 계시면 아무도 예외 없이 능력 회복하고 돌아가는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대학 6대주를 다녔습니다. 제가 코스타라는 모임에 국제총회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훈련하는 교회 사역을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5대학 6대주를 다녔습니다. 요새는 뭐 5대학 7대주를 다닌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16살에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16살에 우리 부친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같을 때는 설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현이 가서 설교해라.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16세 때부터 설교했고, 20살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23살 때부터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학부 모임에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나이보다 저는 10년 빨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접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든 없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인생은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입고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호의호식하고 살아도요 인생은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나 개에게는 좋은 환경 주고 모든 것 다 먹여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돼지가 고민했다 들어봤습니까? 고민하는 돼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영혼이 치유받는 것, 새로운 시대, 이 인터넷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영성과 감성과 체험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과 익스피리언스와 그 다음에 이모션, 감성과 체험의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스타일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성과 합리성을 밑바탕으로 했어요. 지성과 합리성, 그래서 어디에 좋은 아주 지적인 그런 설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적인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요 새로운 이 인터넷 시대는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지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다가 영성과 감성과 체험이 어우러져서 영이 만족되고 영이 통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느냐 이것만 찾지 않아요. 이제는 어디에 좋은 예배가 있느냐, 이제는 어디에 좋은 살아있는 찬양이 있는가, 영성과 감성과 체험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50대 60대의 어른들은 이런 거 없어도 받은 은혜만 가지고 전통적인 축복만 가지고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제는 3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국 교회는 100명 모이던 성인들이, 저희 부친이 개척할 때도 100여 명 모이던 교회도 그 당시에 주일학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교회도 성인들 모이는 것만큼 주일학교 모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맹성교회는 지금도 은혜가 많지만 다음 세대를 완전히 품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은혜의 물꼬가 계속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영이 육신을 통제해야 된다. 그